동무구치소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수용자들과 수용자 가족들이 증언한 내용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법무부가 예산 문제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었고 전수조사도 뒤늦게 해서 수용자들을 방치했다라는 논란은 이미 앞서서 보도해드렸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증언들인데 지난 19일 1차 전수검사 다음날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 밀접 접촉자 방 옮기는 과정에서 180여 명을 강당에 4시간 동안 대기를 시켰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강당에 1m씩 떨어앉아 영화받고 새벽 2시까지 있었다. B씨는 강당에 모인 뒤 열이 38도로 나고 몸이 아프다라는 편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1차 검사 음성, 2차 검사에 확진이 됐습니다. A씨는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밀접 접촉자 개별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수용자 분리 이동과 방소독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저 강당에 몰아놓은 게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해명입니다. 동부구치소 관계자, 어쩔 수 없었다. 수용자의 아내는 벌을 받으러 갔을 뿐 코로나19에 무방비 노출되고 비인간적 처우를 받아도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수용자 아내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내 남편이 잘못을 해서 비록 벌을 받으러 간 거지 코로나에 걸려도 되고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네. 수용자 아내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답좀 주세요. 예, 정말 아주 뼈아프게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아마 그 인권의 문제로도 이 문제를 바라볼 만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 행정력에 대한 굳은 믿음이 또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되게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다른 외국에 비해서 좀 통제하고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이유도 뭐 의료진, 국민의 협조, 뭐 사회적 연대 다 작동을 한 것이지만 아주 탄탄한 그 행정 조직의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인 동부구치소, 아무리 밀집 뭐 이런 3밀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게 국가 행정력이 살아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데 이게 저렇게 되겠냐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어떤 그런 행정력에 대한 좀 과도한 믿음, 이런 것에서 나온 안이함이 가져온 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거 맞고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문제 빨리 당국이 좀 특별한 관심과 조치로 불안을 빨리 해소하기를 바라고, 다만 그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다른 교도소,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광주 교도소 같은 경우는 한 3천 명 가까이 되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방역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사례도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이 특별한 사고고 뭐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라 하여튼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책임자가 정말 책임을 지고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 아까 그 수용자 아내가 말했던 그런 절절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보고 이 문제를 빨리 잘 조치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물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동부구치소에서 수용할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에, 수용자들을 청송교도관으로 이송을, 확진자를 이송을 하게 됐는데요. 이 청송교도소 교도관들이 집단으로 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 확진자 이송에 청송교도관 비상,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감, 청송군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10여 명이 집단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미취학 아동 부모고요. 일부는 사표냅니다. 아, 못하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도소 측은 교도관을 7개 조 나눈 뒤 2박 3일간 근무, 그리고 2주 격리 조치, 수용 확진자 완치 이감 때까지 레벨 D 전신 방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육아, 가사, 병가 등 사유는 다양하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어려워진 근무 환경 때문이다라고 교도소 관계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도관들 집단 휴직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이런 확진자와 수용자들을 관리할 인원마저 부족해진다면 그 또한 또 하나의 방역 구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도관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에 지금 안 계신 분들은 방역 걱정 따로 없으시다고 하던가요? 사회에서 이제 뭐 의료지식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업 지원들 그냥 의료 지원도 안 하고 현장 경험 또는 교정 공부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지시만 내리니까 좀 억울하네요. 그러니까 살아서 봅시다 이 얘기를 해요. 살아서 보자고 이재명 기자, 이 교도관들끼리 한 얘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살아서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야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죠. 사실은 뭐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K방역을 굉장히 이제 자랑 많이 했고 사실은 선방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곳에서 저렇게 방역망이 완벽하게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사실 뭐 교도소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렇게 밀집해 있고 밀폐된 곳에 생활하는 곳은 당연히 이제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 미리 충분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부구치소 자체는 이미 뭐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저기로 이제 많이 이송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에서도 또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이송된 동부구치소 이송된 이제 수용자 중에서요. 그리고 강원대에서 나왔고 지금 보신 것처럼 경북 충성교도소로 많이 이제 보내졌는데 경북 북부교도소로요. 이제 한 345명 정도 보내졌는데 지금 잠복기가 이제 1, 2주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 검사를 하면 다시 계속 무더기 확진 나오다 보니까 저기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다 많은 교도관들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도관들이 집단 휴직까지 가는 건데 조금 전에 이용구 차관이 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 이송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전국으로 다시 동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들이 이감될 텐데 과연 그러면 전국이 다 이제 비상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추가 이송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적변을 금지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발표만으로 과연 지금 사태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정말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